저는 병원에 갔더니 피검사를 했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고 몸 전체에 염증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의원 가면 침을 맞나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이분은 피검사를 했는데 아마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염증차가 나온 것 같은데요. 수치가 아마 정상 범위보다 좀 높게 나왔나 높게, 봐요. 네. 그러니까 염증이 일단 있는 거고,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손 이쪽 신경 통로가 있는데 그 터널이 좁아지거나 압박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손이 저리거나 아프거나 찌릿찌릿하거나 감각 이상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염증이 일단 있고, 신경이 압박되는 터널 증후군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요. 손쪽에서 어떤 불편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의원에 가시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냐?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그 부위에 그 터널 부분을 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혈자리들이 있거든요. 이 손목 안쪽에 내관이라든지 대릉혈 또는 태연혈 이런 혈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도움되는 혈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릉, 태연, 내관. 그리고 소부혈도 넣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 놔주면은 터널 신경 증후군이 있는 부분에 신경이 확장, 통로가 확장되면서 많이 감소하죠. 예, 그리고 이분이 염증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방에서 어떤 직접적인 소염제는 없지만요.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 상태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치료를 한약을 이용해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식이요법도 좀 병행하면은 염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